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TV입니다. 오늘은 펜트하우스 2에 등장할 로건이가 어떤 방법으로 살아날 수 있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알다시피 로건이는 펜트하우스 시즌3 1회에서 폭탄이 폭발하며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단테가 듣고 있던 뉴스에서는 로건이 사망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말은 즉 현장에서 경찰도 로건이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로건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다가 갑자기 2위에서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 로건이 폭발 사건 2탄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정확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뇌피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방송에서는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로건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를 도울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폭발이 로건이 앞에서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로건이가 재빨리 안전하게 폭발을 피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즉사가 아닌 큰 부상을 입었고 급히 현장에서 떠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당시 로건이를 도울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딱 한 사람 백준기 뿐입니다. 그 이유는 로건이가 백준기와 심수를 만나게 해줄 목적으로 오직 둘만 해당 장소에 갔기 때문이죠. 그럼 로건이를 구한 사람이 홍비서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알다시피 홍비서는 공항에서 로건이를 만난 후 그 지시로 호텔로 향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럼 로건이가 주단태의 계획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즉 로건이가 주단태의 계획을 미리 눈치채고 백준기와 몰래 플랜을 세우고 죽은 걸로 위장했을 가능성 말입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그 이유는 로건이가 이런 위험한 계획에 심수련을 끌어들일 남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주단태가 자신을 죽이려는 걸 알았다면 심수련을 만나는 걸 피했을 것입니다. 자칫 심수련도 위험에 빠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로건이는 주단태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당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백준기는 주단태의 계획을 미리 눈치채고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폭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정도는 느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로건이가 서울은행에 잠시 들렸을 때 차량에 둔 로건이 휴대폰으로 주단태 상황을 보고한 문자가 왔고 이 문자를 백준기가 봤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단태의 생명이 유독하다는 문자를 봤을 때 백준기 입장에서는 분명 이게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운다는 핑계로 잠시 밖을 나갔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백준기의 경우 선한 캐릭터인지 악한 캐릭터인지 전혀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캐릭터를 연기한 원주환 역시 사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캐릭터의 다양한 모습 때문에 정확히 어떤 캐릭터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말한 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백준기는 주단태의 적인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럼 다시 로건이 앞에서 폭탄이 폭발하기 직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로건이는 자신 앞에 있는 노인이 주단태라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주단태가 끌고 왔던 유모차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죠. 이때 시간은 단 10초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10초면 바로 몸을 던져 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로건이는 폭탄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폭탄이 자동차와 함께 폭발하면서 로건이는 사망한 것처럼 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런 비슷한 장면에 여러 차례 속은 적이 있죠. 주단태가 민설아를 죽인 것처럼 나왔다가 나중에 나온 장면에서는 오윤희가 진범이었고 베로나가 하은별이 휘두른 트로피 날개에 맞아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추가된 장면에서는 갑자기 주단태가 나타나 베로나를 죽인 것으로 나왔으니까요. 심지어 아예 산망 처리되어서 엄마가 직접 장례식까지 치는 베로나는 황당하게도 심수련이 빼돌렸고 뇌손상이 심각했던 베로나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버리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면들은 솔직히 억지스러웠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냥 교차 편집으로 집어넣어서 강제로 스토리를 만들어버렸죠. 그렇다면 로건이 폭발 장면도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 우리가 시즌2 마지막 회와 시즌3 1회에서 본 장면은 로건이 앞에서 바로 폭탄이 터진 것이었지만 다음 회차에서 아예 다른 촬영 장면을 집어넣어버리는 것이죠. 즉 시즌3 1회에서는 로건이가 피하지 못했지만 다음 회차에서는 로건이가 폭발과 동시에 차량 뒤쪽으로 피해버린 장면이 삽입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워낙 폭발을 이르게 컸으니 피했다고 해도 부상을 안 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로건 이후 부상 암시는 펜트하우스 시즌 3 오프닝 동영상에서도 암시를 했었습니다. 한 손에 파란 장미를 들고 두 다리를 로건이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가엾게 심수련 품 안에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로건이를 바라보며 울고 있는 심수련의 모습은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이었죠. 즉 내용을 종합해보면 폭발과 동시에 로건이가 폭발 이륙의 차량 뒤로 튕겨 나갔거나 몸을 던져 피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폭탄이 다리 쪽에서 터졌기 때문에 두 다리가 절단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심한 화상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단테는 로건이가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알다시피 주단테는 탈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느긋하게 로건이 사망까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 뉴스로 로건이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폭발과 함께 자코모 직원들이 뛰쳐나왔고 자신을 누군가가 목격하기 전에 그 자리를 빨리 피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단테가 바라본 시점에서는 차량 폭발 연기가 가득해 로건이 차량 뒤쪽은 아예 보이질 않았습니다. 로건이가 차량 뒤쪽으로 튕겨져 나갔거나 피했을 때 주단테 시야에서는 절대 로건이를 목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시청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본 영상의 시점은 차량이 폭발할 때의 앞장면과 폭발 후 차량 트렁크 위쪽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는 심수련과 주단테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은 해당 영상의 썸네일을 보시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즉 카메라가 로건이가 있을 법한 차량 뒤쪽은 아예 비춰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과연 부상당한 로건이를 누가 처음에 목격하고 구했을까요? 펜트하우스 시즌 3 1회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폭탄이 터지고 나서 얼마 뒤 백중기가 뛰어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런데 이때 백중기 시선을 자세히 보시면 두 곳을 번갈아 보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모두 주단테를 본 것 같았는데 자세히 여러 번 돌려보니 한 번은 주단테를 응시하고 두 번째 시선에서는 놀란 표정으로 로건이 차량 뒤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마도 폭발로 큰 부상을 당한 로건이를 이때 백중기가 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후 백중기는 급히 로건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후 홍비서에게 도움을 청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왜 그때 심수련과 유동필은 그 장면을 보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시즌 3 1에서 나왔죠. 심수련은 로건이가 죽은 것으로 알고 그 충격에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였고 유동필은 심수련의 헤라페리스 카드를 복사하기 위해 왔다가 주단테를 발견하고 오직 그쪽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폭발로 인해 검은 연기가 자욱해서 아예 뒤쪽은 시야가 모두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즉 백중기가 로건이를 부축해서 끌고 나가도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백중기는 시즌 3 1에서 심수련 사진을 보며 그런 심란한 표정을 지었을까인데요. 이 상황을 다시 추론해보면 아마도 심수련을 꼭 만나야 하는 시점에 사건이 터져서 백중기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럼 왜 홍비서는 심수련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폭발로 인한 큰 수술로 로건이의 의식이 없었거나 뉴스 보도를 통해 로건이가 나혁이를 죽인 살인범으로 몰렸기 때문 가능성이 큽니다. 주단테는 자신이 무죄를 받기 위해 로건이가 나혁이를 죽인 것으로 대법원장을 협박해 사건을 조작했으니까요. 로건이 역시 깨어난 후 정체를 드러내는 것보다 숨기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야 심수를 보호하는 것이 더 손쉬웠을 테니까요. 그리고 로건이가 시즌 3 오프닝 영상처럼 두 다리를 잃은 게 맞다면 차마 심수련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즌 3 2의 예고편에서 로건이는 정상인처럼 서 있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돈 많은 로건이에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옷과 의족을 사용하면 충분히 서서 움직이는 정도는 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정체를 숨기기에 얼굴은 구호등대처럼 분명 분장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니면 화상 때문에 주단테처럼 가면을 썼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심수련을 전혀 모른 척 하겠죠. 이 때문에 시청자들도 당분간 고구마를 좀 먹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로건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어찌되었건 로건이가 살아서 돌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좀 많이 아프네요. 로건이가 정말 두 다리를 잃은 것이라면 사랑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하니까요. 그래서 말이지만 꼭 시즌 3 1회 첫 장면처럼 주단테가 비참하게 죽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